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이 체험. 찻사발을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부드럽게 하려고. 그래요. 크게 공기를 빼고. 이제 족타라는 거예요, 족타. 어느새 신이 난 아이들. 아니 이게 미끄러가지고 그 재밌어요 그냥. 재밌어요. 평소 흙 밟을 기회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겐 발로 하는 반죽도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진다는데요. 하나 둘 셋. 옳지 됐어. 잘 반죽된 점토 덩어리를 물레에 얹어 발로 돌리며 모양을 갖춰나가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. 제가 만든 거예요. 모양이 갖춰지면 건조를 거친 후 초벌을 해줍니다. 이제 찻사발 만들기에 화용정점. 물과 기름에 강한 전용 안료로 그림을 그려줍니다. 내가 만들고 싶은 그 겉에 막 꾸며놨어요. 너희 엄마 그림 잘 그려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찻사발을 만들어 보는데요. 이제 단단히 여물도록 1300도 고온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 독특한 모양의 가마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성인 남성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흙덩어리 만 개로 만들었다는 망댕이 가마. 불길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네요. 불을 뗄 때 첫 잔을 여러 개를 넣어도 똑같이 안 나오고 각양각색으로 색깔도 그렇고 별 형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색깔을 지니고서는 나오는 게 이 장작가마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문경 찻사발의 역사.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망댕이 가마와 함께 전통의 멋을 지켜내고 있습니다. 너무 찻잔이 색깔도 이쁘고 옛날 우리 선조들의 얼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.